불합화 교육. 예, 등반을 사실 이제 늦지 등반만 이제 전문을 한다. 또는 뭐 쉽게 해서 망정대만 간다. 뭐 여기만 온다 그러면은 사실 뉴턴 메달 로프가 필요 없어, 그지? 그러니까 하강하는 것만 생각해서 그 길이만큼의 로프만 챙겨오면 되기 때문에 로프를 이렇게 길게 가져올 필요 없는데. 이게 저거 이게 등반자들이야. 좀 확보가 필요할 것 같아. 굳이 여기서 내 확보를 볼 필요가 없는 게 내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지역이면 내 확보까지 필요 없잖아. 바로 그냥 후등지 확보 정도만 해야 되니까 줄을 감지. 자, 그럼 여기 총 네 가닥 되지? 어, 네 가닥 되잖아, 그치? 네 가닥 되냐, 안 되냐? 돼요. 그치? 그럼 이쪽이 등반자 줄이 되고, 이쪽이 제동줄이 되냐? 그러면은, 자, 등반자 줄, 제동줄, 등반자 요 밑에 있는 줄 있지? 요거, 네. 요거, 요거. 그걸 넣어요. 어떤 구분되니? 네. 지금 구분되지? 요렇게 세 가닥 잡는 거야. 요거, 요거, 요거. 구분돼? 네. 자, 그러면 봐라. 확보를 봐, 이렇게. 아. 이렇게 계속 올 거 아니야, 그치? 다 왔어. 어, 이렇게 뺏으면 돼. 로프가 이쪽 와서 쌓이질 않잖아. 그러니까 계속 돌아가는 거야. 이런 것도 이제 니들이 이제 좀 스킬이 생기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. 이걸로 계속 쌓아놓으면은 나중에 다시 다 빼야 되잖아, 그치? 맞아. 뭡니까? 방해하지 마. 13번 하라고. 13번을 해야 26초가 됩니다. 1.5m씩. 키코에. 아니고요. 그리고 이 키코일 했을 때 요 지름도 알고 있으면 좋아. 내가 이거 몇 바퀴 돌리면은 몇 메달하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아. 요 팔 암 위치도 중요하지만은 요 키코일 암 위치랑 이거랑 다를 것 같은데. 요 신속하네. 구경아 이렇게 잡아 이렇게. 넌 너무 긴 것 같아. 이렇게 해도 딱 버텨. 너무 길어 보이는데? 약간 여기 딱 팔 접었어. 키코일 가방 매기야. 아, 완벽했는데. 이렇게요, 손을. 오늘 어디 가십니까? 약술 있지. 이유는요? 교육을 하기 위해서. 선생님, 네? 이걸 이렇게 묶어버리면. 뭐요, 이거요? 응. 어. 아, 지금은 그냥 한 거예요. 좀 이따 그냥 풀면 되는 건데 되게 과민 반응이 있지. 출발! 수왕선등! 약술있지 출발! 원효리찌? 아니다. 약술있지를 진행 중이신 문교수님. 문교수님. 리찌는 뭐다? 네? 쩍쩍 빼주는 거다. 있습니까? 지금은 왜 또 빌레이를 하고 있네? 네, 하고 있죠. 철저하고. 왜냐면 내 줄이 끝까지 오기 전까지 빌레이를 봐줘야죠. 너무 잘 쳤어? 이빨이 됐네. 한 번에 가야겠다. 3호가 못 빼, 3호를 못 빼면 큰일 나는데. 방향을 잘 봐야겠다, 야. 날개가 펴졌는데, 오그라들려고 하는데, 뭐가 이렇게 딱 물렸나 보다, 이렇게 땡겨지는데. 안으로 누부려. 됐다, 됐다. 오, 완벽하게 쳤어, 아주. 뺄 수 없게. 아. 쌍 조심. 원효리찌 말바위에 이런 구조물이 있습니다. 왜 여기에 이런 구조물이 있을까요? 이쪽으로 많이 떨어져서 죽었다고 합니다. 근데 그거는 줄을 안 쓴 사람들이겠죠. 안전 제일. 이렇게 확보를 받아가면서 하가 다운클라이밍 지점이 있으면은 하강하는 방법도 따로 있거든? 네. 우리 일반 여기 로프를 통과해서 하는 게 아니고 로프를 던지는 게 아니고. 클라이밍 다운 수항.
아우 촘촘하다 촘촘해. 지금 네 개째 설치 중. 아 너무 많이 하지 마. 이것이 사랑이다. 뭐라고? 야 사랑이래 사랑. 아유 진짜. 개구멍 바위요. 내려와. 원효리치 하이라이트 개구멍 바위. 어 이게 뭐야 얘? 뭐 다 까지겠는데? 어딥니까 지금? 유격자신. 유격. 아이고 죄송합니다. 그곳의 이름은 개구멍 바위라고 한다. 아, 야 어디가 어디가? 이들씨 같이 불러 떨어진다. 아싸, 각이. 위험해, 위험해. 내 암각 이용하라니까요, 지금. 빠졌어요, 빠졌어요. 야, 그만 죽여. 잠깐만. 유격 자신! 끝까지 유격. 뭐해, 뭐해. 어, 끝까지 귀여운 거야? 유격 소감! 어, 잘 건드린 줄 알았습니다. 원효리치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. 25년 만에 왔어요. 감회가 새롭네. 근데 중요한 거, 야 말바위에 그런 센스가 있을 줄이야 진짜. 그 피아노 저기 망금대 피아노 바위가 밑에 저거 펜스 있어 떨어지지 말라고. 그래? 원효리치 했고. 리치 한 거 약, 우리가 약수, 지금 약수리치 했고. 약수암리치. 약수암리치. 그래서 이제 원효리치로 원효리치 했고. 준웅서로 진입해서 대군대를 찍고. 만경대. 야, 너 이런 거 봤어? 여기 불나고 있어요. 백운대 인기 만점. 할아버지들이 쓰는 그런 거. 리치 선등하러 가셨는데 어땠나요? 신발을 믿고 갔나요? 신발이야? 신발이 조금 커가지고. 나도 나무 앞에가. 선생님 체력을 다 써신 것 같은데. 확실합니까? 네, 체력이 넘쳐나는데. 왜 그렇게 항상 인상을 쓰시는 거죠? 나 오늘 수왕이랑 커봐. 커봐. 정글 탐험. 한숨을 깊이 쉬시네요. 걸어가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. 계속 걷지 뭘. 만경대리지 도착. 출 가방에 넣고 올걸. 와. 아, 이쪽에서 처음 본다. 이게 다시 오케이. 몇? 오, 8, 3, 6, 7. 810.5. 810.5. 8, 3, 6. 810.5. 아이스크림 사줄 거야, 안 사줄 거야. 이렇게 해가지고. 내려보내준다. 이제 짧으면은 민터 위치로 내려보내줘도 돼. 근데 좀 구간이 길다, 좀 꼬임이 예상된다 그러면은 하강기 하나만 써가지고 카라빈 하나 덜 걸고 꺾어가지고 이렇게. 그거 비너 두 개로 하면은 안 돼요? 아 두 개로 해도 되는데 한 개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잖아. 그래서 아. 두 개를 굳이 한쪽을 잡아서 한쪽 잡았지. 보고 있니 우연? 이따 해야 돼 너. 네네네. 잡았지. 자 봐. 두 줄, 네, 두 가닥이잖아, 그치? 네. 자, 이렇게 됐잖아? 네. 어? 한쪽을 잡아. 네, 그치? 그러면은 이쪽을 이렇게 당겨주면 얘가 조여들거든? 어? 네. 자, 그리고 이쪽을 여기다 넣어. 네. 그치? 자, 그러면 얘 이름을 이렇게 당겨줘. 그치?
자, 그 다음에 이쪽으로. 이놈을 이렇게 당겨줘. 그치? 계속 지그재그. 머리 아~ 옛날 떠듯이 봐봐. 이걸 한 다섯, 여섯 번 정도 했다 치자. 자, 하강을 할 때는 봐봐. 이걸로 하면 안 되겠지? 딱 봐도 빠지는 네, 거잖아. 네, 하강할 때 이걸로 하강. 하강. 이렇게 쭉 하강을 하잖아. 그 밑에서 위조를 빵. 오우야. 그러니까는 내가 조금 하면은 이제 좀 하니까는 한 다섯 여섯 번 정도. 김우경 열 번 왔다. 아, 뭔지는 알겠다. 먼저 내려갈 때 백업으로 여기다가 잠금기나 뭐 그래도 되고 뭐 이렇게 다 내려가고 나서 근데 이걸 조금 여유 있게 빼주면은 네. 나와서 한 번만 더 하자. 그리고 둘째에서 내려가는 줄은 이거 그치. 오른쪽 이 상태 이 상태 그지? 여기 이렇게 좀 빼놓고 그지? 아 됐어. 이렇게 안 상태지. 잠금이나 하나 걸어. 여기다가요? 응. 매듭이 넘어갈 일은 없는 건가? 스톤노트하고 똑같아. 여기 좀 기니까는 그냥 튜브 하강기 써. 이거 저희 자유는 실링 게 잠금비는 없는 스톤노트? 스톤노트는 잠금비는 있는 거 아닙니까? 어디가 똑같지? 할 때는 한쪽씩 한 줄 나 뭐라고? 됐다. 근데 이거 맹점이 있다. 이렇게 풀렀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 지형을 잘 보고 해야지. 혹시 이렇게 같이 날라오니까는 네. 걸리는 지형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지. 매듭 이름 뭐예요? 방금 머리 땋는 거? 고스트. 아 고스트 고스트 노트? 고스트. 4분의 3 왔죠? 이제 거의 다 왔죠. 찐 북한산성. 조선시대 사람들의 흔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와. 야 오늘 공주등반. 아이고, 고객님, 만족하시나요? 아, 보람 있네요. 내가 저럴까 봐 하는 거야. 앞성욱 지명이. 앞성욱 지명이. 여기 보세요! 피아노 바위. 끝! 3대 능선 끝!